첫 제출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유진, 지훈, 성찬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무례할 때, 심심한 날 신나게 놀고 싶을 때, 저희 인가 탐험단과 함께라면 평범한 오늘도 특별해집니다. 다들 모험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요. 인가 탐험단이 안내하는 오늘 인기가요에서는요, 보물 같은 무대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여름 바이브 댄싱 퀸 효연 씨와 솔로 무대로 돌아온 웨이브 E10. 스릴 넘치는 짜릿한 소년들 더보이즈와 청량과 감성의 만남 온앤오프. 또 개성 강한 솔로 아티스트 하성운, 박지윤 씨의 컴백 무대까지. 그 외에도 선미, 아스트로, 전소미, 골든차일드, 위클리, 드림캐쳐의 무대도 준비 완료입니다.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부터 만나볼까요? 보여주세요. 스파이랩에서 계속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음악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상큼 에너지 마카마카와 트리플 세븐의 강렬한 데뷔 무대 뮤직 샷! 출구 없는 매력의 쏘! 독보적인 감성의 사랑이 쏘! 여름 속으로 돌아온 매력 만점 온앤오프 환영합니다! 네, 글로벌 차트를 사로잡은 새 앨범 팝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저희 온앤오프의 네, 타이틀곡 여름 속은 어떤 곡인가요? 이번 타이틀곡 여름 속은 여름에 빠진 엄청나게. 네, 또 이번에 제이어스 씨가 이번 앨범 공중파 1위가 목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생각하신 공약 있으실까요? 아, 네, 지금 청량한 여름이죠.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온앤오프의 1위 공약을 기대하면서 여름 속에 포인트 한번 좀 가르쳐주세요. 아, 저희 온앤오프 이번 여름 속 포인트 한번가 물결 댄스라고. 오늘 앞으로 결 댄스입니다. 야, 좋습니다. 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5, 4, 3, 4. 나나나나나나나.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온앤오프의 컴백 무대는 아주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달빛 위를 걷는 듯한 BDC의 컴백 무대와 특별한 일요일을 선사할 위클리. 네, 또 솔로 아티스트로 부상하는 김우진 씨까지 뮤직 스타트! 스타트! 무대 위의 스토리텔러, 퍼포먼스의 신흥 강자, 짜릿한 성장의 아이콘 더보이즈 어서오세요. 네. 네, 이번 앨범 스릴링이 35개국 음원 차트를 섭렵했습니다. 와!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받는 이번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저희 앨범 스릴링은요, 이렇게 많은 노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타이틀곡 스릴라이드는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저희 더보이즈도 네, 또 그리고 상현 씨는 주단태 같은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방금 눈빛 보셨습니까? 대박입니다. 상현 씨,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보이즈의 포인트 안무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의 포인트 안무인 이렇게 춤을 보고 나니까 더보이즈 무대가 아주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저희 더보이즈의 컴백 무대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그 전에 온앤오프의 컴백 무대와 드림캐쳐 먼저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3 City Light. 저기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진행할까요? 아, 맞다. 시간 가는 줄 너무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저도요, 더보이즈, 온앤오프, 드림캐쳐까지 다양한 무대들을 보니까 활력이 뿜뿜 솟아납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긴 아직 이릅니다. 탑 솔로 아티스트 두 분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라비씨가 함께하는 하성훈씨와 박지윤씨의 컴백 무대, 그리고 화려하게 기환한 골든차일드까지 뮤직 스타트! 저 오늘 인가 탐험단하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덕분에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올려줄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웨이브 E10의 솔로 무대입니다. 그리고 덤덤 댄스 챌린지 열풍 전소미 씨와 아스트로까지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곧 실시간에 투표가 마감되니까요. 투표를 서둘러 주세요. 와,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진짜 그 두 분을 오늘 여기서 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K-POP의 위상을 높여온 아주 멋진 분들이죠. 먼저 선미 씨의 중독성 강한 무대와 퍼포먼스 퀸 효연 씨의 스타일리시한 컴백 무대까지 그녀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8월 셋째 주 실시간의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크라운 축하드립니다. 네, 이 트로피는 제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모두 안녕!